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영어 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강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펭귄 마이크 바뀌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깜짝 놀라실 듯한데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무슨 연예인들이 차는 듯한 이런 마이크인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된다지. 그래도 이 전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마이크 그전에 손에 막 들고 입에다 대고 막 쓰는 마이크가 음질이 또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걸 보다 못해서 답답했던지 저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어떤 분이 집에서 뭐몇번 쓰지 않은 마이크가 있다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바로 어제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부터 이제 이 마이크를 쓰게 됐습니다. 그전에 그 허접한 마이크는 이제 이제 가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새로운 마이크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내주신 분한테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강의를 교재를 좀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교재 좀 알려달라. 또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강독하는 첫 시간에 그 교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겁니다. 그요 책인데 지금 어쩌기 잘안 보이죠? 그 What Your Sixth Grader Needs to Know 하는 책입니다. 요 책. 제목이 보이십니까? 화면 캡처해가지고 책 제목을 받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책,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책을 직접 구입해서 사고 싶다는 분들은 뭐 인터넷 서점에 요 책이 좀 구하기 힘들어요. 일반 시중 서점에서는. 저는 사실 이거 예전에 그 영풍문고라는 곳에서 그 부산의 그 해운대 그 영풍문고라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또 없어졌지 싶은데 이 책이 제가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안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책이 영어 책은 보통 미국 책은 앞에 요 앞쪽에 보면 이렇게 책이 언제 출판됐는지 뭐 이런 정보가 이 앞쪽에 나와요. 우리나라 책은 보통 그 판권이 제일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서양 책들은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 이 책이 언제 나왔나 이거 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는 잘안 보이는데 앞에 이 보니까 1993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이 책이 나온 지도 참 세월이 빠르죠. 27년이나 27년이나 됐어요. 이책 나온 지도. 그러니까 나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가니까 이 책이 뭐, 뭐 검색하면 책이 나올지 저도 뭐 자신이 없네요. 저도 이 책을 한산 지가 15년 전에 한 16년 전인가 그때 뭐저 서점에 그냥 나가서 이렇게 책 구경하다가 그 외석 코너에 우연히 꽂혀 있는 이 책을 보고 아, 책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사뿐만 아니고 이책 안에 뭐 다른 과목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인의 멕시코의 그 독립하는 과정을 공부했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그 touch of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반란을 일으킨 바로 그 최초의 인물이 미구엘 히달고라는 그 신부님이었죠. 그래서 그 신부님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뭐 인디언들을 수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그 스페인군의 화력에 밀려가지고 아주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대패를 하고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 마지막 히달고 파트에 그 마지막 단락을 읽는 도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예, 중단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 단락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새로운 마이크를 쓰고 처음 강의하는 거라서 이 소리가 제대로 또 전달이 되는지, 이것도 또 좀, 지금 이 마이크는 이렇게 이 블루투스인데, 여기에다가 이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블루투스로 또 음악도 듣고 아주 뭐, 겸사겸사,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봤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Hidalgo and the other leaders of the rebellion tried to escape to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hoped to win American aid for their cause. 자, 이런 문장을 지난번에 읽다가 말았는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bellion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반란이라고 그랬죠? revolt, 앞에서 봤던 revolt나 같은 말입니다. 즉, 반란을 일으킨 히달고와 그 다른 지도자들은, 즉, 지도부들은 try to escape, 탈출하려고 했다. 탈출하려고 시도했다. 어디로? 바로 미국으로. 자, 이렇게 칸말을 찍고, where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즉,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 말이죠. 그들은 미국의 aid, 이거는 이제 원조, 도움, 이런 뜻이죠. 즉, 미국의 원조를 얻고자 했다. win 하는 말은 guess의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얻는다. 미국의 원조를 얻기를 바랬다. for their cause. 자, 이 cause라는 말은 뭐 이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의명분이란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명분, 우리 명분 있죠? 자, 그 대의명분, 자기들의 그 명분, 그것을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고자 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은 먼저 독립을 하면서 그죠? 자유를 이제 얻었는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도 지금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니까, 이 대의명분을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어떤 그걸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but they were ambushed and captured on the way. on the way 하는 말은 가는 길에 도중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지도부가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니까 were ambushed and captured 됐어요. 요거는 were 하는 말에 다 걸려 있습니다. ambush 되었고 캡처 되었다. 요런 이제 영어의 수동태 문장에서 보통 이렇게 이 병렬이라는 말 했죠, 저번에. 병렬 구조가 나오면 일일이 다 쓰지 않습니다. 여기 또뭐 and was captured 이렇게 안 쓰고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다 앞에 be 동사를 빼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간결하고 경제적이고. 예, 그래서 이 지도부가 ambush 되고 캡처 됐는데 ambush라는 말은 매복해 가지고 습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동태니까 매복 습격을 당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미 스페인군은 이 지도부의 탈출로를 딱 알고 봉쇄하고 있다가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부가 앰부시 되고 매복 습격을 당해가지고 붙잡혔어요. captured. 붙잡혔네. 그죠? 참 이렇게 불운하네요. 자, Hidalgo was tried for treason. found guilty and sentenced to die by firing squad.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붙잡힌 히달고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도 문장을 보니까, 역시 앞에 이거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was tried, was found, was sentenced. 이런 형태로 수동태 문장이 계속 이렇게 동사가 열거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이거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즉, try 되었고, found 되었고, sentenced 되었다. 이 말이에요. 히달고가. 자, 그러면, 히달고는 저 트리즌 하는 것은 반역이란 뜻입니다. 바로 자기 스페인에 대한 반역죄로 트라이 되었어요. 트라이는 여러분들 뭐 아까 어디에 쓰는 거죠? 트라이는 뭘 시도한다, 노력한다 이런 뜻인데 재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트라이. 재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트라이얼. 트라이얼 하면 재판. 뭐 시도란 뜻도 있고 트라이얼 앤 에러 이러면 뭐 시행착오 뭐 이런 뜻으로 쓰는데 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죄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을 한게 아니고 받은 거죠. 그리고 found guilty. guilty라는 것은 유죄의 뜻입니다. 유죄. 죄. 뭐 이런 뜻인데.
유죄로 found 되었어요. 여러분들 found는 find 이제 물론 과거분사인데 find가 여러분들 이게 그 편결을 내리다,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이런 뜻으로 다 써요. 유죄 판결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 sentence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sentence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형을 선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너는 유죄, 반역죄. 그래가지고 sentence 선고를 받았어요. 어떤 선고를 받았죠? die 사형 선고죠. 보통 sentence to death 명사형 death를 써가지고 sentence to death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die라고 그랬네. 이 이하에 의한 사형 선고예요. 바로 firing squad. fire 하는 말은 여러분 총을 발사하는 건데 firing 하니까 이제 발사하는 그런 뜻의 현재 분사가 됐죠. squad 하는 것은 조그마한 무리를 말합니다. squad. squad. 그래서 이제 이 firing squad 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 그러니까 총살대를 말, 총살대. 우리 사형 선고하는 장 총살 여러분들 집행하는 장면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보통 그 사형수가 이제 이렇게 뭐 나무 같은 데에 묶여 있고 저쪽 거리 좀 떨어진 데서 그죠? 이 총살대가 다 총을 들고 한 뭐 몇 명이 쫙 이 스퀘드가 늘어서 가지고 총을 들고 이제 뭐 신호가 떨어지면 총살을 하는 거죠. 뭐 현대사회에서 총살은 별로 이제 뭐 보기 힘들지만 그래서 바로 그 총살대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 참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제 히달고의 최후의 장면이 이 문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He faced death bravely, placing his hand over his heart so that the firing squad could take better aim. 이렇게 나오죠. 참 멋지죠?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그죠? 뭐 어떻게 보세요? 자, 히달고는 용감하게 죽음을 마주했다. face. 그죠? 이 동사로 되면 뭘 마주하다, 직면하다. 용감하게 죽음을 마주했고, 자, 역시 여러분들 보세요. 칸마 찍고, 이렇게 ing가 나오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 그랬, 분사 구문이라 그랬죠. 그래,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리고 뭐뭐 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place his hand, 자기 손을 place, 놓았다. 놓았다는 말이죠. put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over his heart, 자기의 심장 위에, 자기 심장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심장인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so that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앞에 칸마가 찍히고 so that 하는 표현을 두 번인가 봤어요. 그럴 때는 이 so that은 그래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so that 이렇게 나오면 요 so that 이하 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 firing squad 그 총살대가 take aim 하는 말은 겨냥한다는 뜻입니다. aim이 이제 목표물 겨냥하는 걸 take aim 그래요. 그럼 better aim 했으니까 더 잘 그러니까 총살대가 자기를 더 잘 겨냥할 수 있도록 자기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놨다. 여기 쏴라 인마 여기 쏴 이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그죠 비장한 치유를 맞이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히달고라는 신부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히달고는 뭐 비록 그죠 독립운동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끝까지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뭐 미국으로 탈출해서 훗날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 그죠 탈출하는 노력까지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성서 강독하는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 역사에 그 항우와 유방의 그 싸움이 뭐 우리에게는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들이니까 그때 그 항우의 최후 그 사면초가에 몰려가지고 그 이제 도망가다가 자기 애첩인 그 애첩이 누구죠? 그 패왕별이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오강이라는 강 앞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그 점장, 그 원래 옛날 그 중국의 그 고대는 점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마을에 어떤 이제 동장 정도 되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진나라의 군사 조직인데, 그 점장이 나룻배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빨리 타고 떠나십시오, 막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항우는 그냥 이제 사태를 비관적으로 바라봤죠. 이제 뭐 이 마당에 내가 뭐 돌아가면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칼로 목을 찔러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 희달구와 그 항우의 모습이 서로 좀 비교가 되죠. 항우는 어쨌거나 사태를 좀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막 거기서 인생을 끝내버렸는데, 희달구는 그래도 끝까지 탈출을 하려고 했고, 뭔가 그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런 모습들이 또 서로 역사적인 인물들 속에서 좀 비교가 되고 하죠. 그래서 그 저번에 제가 성서강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나라 시대 두목이라는 그 시인이 이 항우의 이 자결을 두고 유명한 그 시구를 남겼죠. 그 권토중래 미가지. 우리 권토중래라는 말 많이 쓰죠. 흙을 말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앞날을 니라서 알리오. 그때 그렇게 했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이제 단락을 보니까 이제 멕시코 achieves independence. 아, 이제 드디어 멕시코가 독립을 성취한다. achieve. 그죠? 뭐 이룬다. 성취한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제 멕시코가 독립을 이루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이제 한번 올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뭐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 여기 보니까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본문에도 나오니까 또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분도 신부예요. 희달구 신부에 이어서 또 다른 신부가 멕시코의 이 독립투쟁에는 아주 그 카톨릭 사제들, 우리 저번에 캐슬릭 프리스트 그랬죠. 그런 분들의 그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분은 또 어떤 분이,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although, 지난번에도 봤죠. 비록 뭐이지만, 히달고 was dead. 자, 히달고는 비록 죽었지만, the rebellion lived on. 자, 그 반란은 계속 살아남았다. live on. 이것도 지난번에 봤죠. on 하면 뭐 계속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on에. 화면이 또 흐려지네. on and on 하면 뭐 계속해서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on and on. 이렇게 해가지고. One of Hidalgo's followers, Father Jose Maria Morelos, was determined to keep fighting. 자, 히달고의 이 추종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자, Father, 역시 신부죠. 자, Jose Maria Morelos 신부는 was determined to, 자, 이 표현, 뭐 하기로 결심했다. 봤죠, 지난번에? be determined to, 동사관이에요. 뭐 하기로 결심했다. 아, 여러분들은 안 봤다. 저 앞에 성서 강독할 때 나왔는데, 이 편이. 예, 뭐, keep fighting.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투쟁하기로 결심했다. 히달구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투쟁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보통 그 스페인식으로 발음하면, 이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뭐, 조세 뭐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는 J를 발음하는데, 이 스페인어의 J나 우리말로 흐 하는 발음, 그 호세. 그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뭐 부산의 그 롯데 자이언츠에도 그 호세라는 이름의 야구선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like 히달고. 자, 히달고처럼, Morelos was a Catholic priest. sympathetic to the plight of the Indians. 이렇게 나오네. 이 모렐로스 신부도, 어디에요? 모렐로스는 카톨릭 사제였죠. 카톨릭 사제였는데, 자, 어떤 사제였냐면, sympathetic to the plight of the Indians. 인디언들의 처지. 인디언들의 그 처지에 동정적인 연민을 느끼는. 자, 우리 지난번에 명사형 sympathy 봤잖아요. 바로 그 형용사가 sympathetic. 연민을 느끼는, 동정하는. 이 사람도 그 인디언들의, 자, 이 plight라는 말은 처지, 입장,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동정을 하는 그런 가톨릭 사제였다.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he turned a part of Hidalgo's defeated army into a tough, disciplined band of guerrillas.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모렐로스 신부는 말이죠. 이제 좀 전략을 바꿨어요. 아, 히달고처럼 막 이 대규모로 그냥 스페인 군대하고 맞짱을 뜨니까 게임이 안 되죠. No match 하는 표현 지난번에 봤는데 도저히 뭐 상대방의 화력에 상대가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니까 저기가 turn 하는 게 이제 이 다음에 보니까 이게 into 하는 말이 나오죠. 뭐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뭐예요? 히달고의 그 패배한 군대, defeated army.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과거분사가 왜 앞에 붙었는지 이해가죠? 패배한 군대. 이제 히달고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이 됐는데 그래도 거기 좀 남아있는 패잔병들 있잖아요. 그런 군대의 일부를, part 일부를 뭘로? into 이하로 바꿨어요. tough하고, 아주 거칠고, discipline라는 이 말도 꼭 알아야 되는데 아주 규율이 잡힌, 기강이 잡힌, 군기가 잡힌 이 말이에요. 그런 band of guerrillas, 바로 우리가 게릴라라 그러죠. 우리는 게릴라의 무리로, 밴드는 어떤 무리를 말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패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엄하게 disciplined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게릴라로 편성하고 게릴라. 게릴라 군대. 초등학생은 이제 게릴라가 뭔가 잘 몰라서 그 옆에 또 설명을 해놨어요. 참 친절한 책이죠. 이 guerrillas are fighters. 자, 게릴라란 뭐냐? 투사들이다. 투사들. Fighter. Who are not part of the regular formal army. 즉, 정규적인, 형식적인, 뭐, 이런 격식을 갖춘 군대의 일부가 아닌 투사들이다. 즉, 정규군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규군대가 아니고, 그냥 막,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갑자기 막 출몰하고 뭐 이런 게릴라들이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있죠? 우리가 이제 남아메리카 역사를 쭉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또 그 1960년대 1960년대였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체 게바라 같은 거죠. 그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던 그런 사람들의 전술이 바로 대표적인 게릴라 전술이죠. 또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 같은 사람. 게릴라 전술로 그죠? 그 쿠오민탕, 그 국민당 세력에 막 대항해서 엄청난 그 게릴라전을 패고 그래서 뭐 게릴라전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밤에 막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뭐 총을 쏘고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그죠? 이 게릴라 전술을 많이 구사했죠. 일제 파출소를 그냥 습격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 이런 게 다 게릴라 전술입니다. This group fought on against the Spaniards for another 4 years. 자, 이 집단은, 즉 이 게릴라 집단은 fought on, 저기 또 on 하는 게 뭐죠? 계속 싸웠다, 계속 투쟁했다. 스페인인들에 대항해서 얼마나 또 다른 4년 동안 자, 히달고가 패배하고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또 4년 동안 계속 이런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죠. So the rebellion was not popular with all Mexicans. 근데 이 반란이 인기가 있지는 않았다. 인기가 없었다 그랬네요. With야에게 모든 멕시코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게릴라 전술이.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Many people were shocked.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By야에서 by the violence and disorder it brought to the country. 자, 이런 형태가 역시 앞에 있는 요거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런 형태가 조금 익숙해지나 모르겠네.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폭력과 무질서입니다. Violence, 폭력, disorder, 무질서. Dis를 뗀 order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자, 그것이 가져온 어디로 가져온 바로 그 나라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 반란이죠. 그 반란이 이 게릴라 활동을 통한 이 반란이 멕시코에 가져온 이 혼란과 폭력과 무질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보통 게릴라들은 소규모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잔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그리고 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적만 또 죽이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민간인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잔혹한 이런 게릴라 방식에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 에 그렇게 얘기하죠. The Creoles 특히 어떤 계층이 충격을 먹었나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The Creoles in particular were suspicious of Morelos and his followers. 자, 이 in particular 하는 표현도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런 말이에요. 특히 in particular 또는 그냥 한 단어로 이 뒤에 ly를 붙여서 particularly 그렇게 써도 돼요. 특히 이 크리올 계급이죠. 이 크리올 계급이 suspicious 했다, 의심을 했다, 수상쩍어 했다, suspicious, ovia를 바로 이 모렐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수상쩍어 했다, 의심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Most of the rebels were Indians, a group the Creoles considered inferior. 자, 이 표현이 또 나오네요. inferior. 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most of, 자, 그 대부분의 그 반군들은 rebels. 이 반군들은 인디언들이었죠? 그렇잖아요. 그 인디언들이었는데, 이 인디언들은 이 크리올 계급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집단이죠? inferior. 기억납니까? 열등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올 계급은 인디언들을 얼마나 천하게 봤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열등하다고 consider 생각했던 그 집단인 인디언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스페인은 계급 사회니까 그죠? 크리올 계급은 그 지배 계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 잠을 잘못 자겠다 이거죠. 이 인디언들이 이 총을 들고 막 게릴라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놈들이 권력이라도 잡게 되면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우리 다 이거 다뭐 우리 재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불안하겠죠? 이런 어떤 계급 간의 이해관계,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크리올 계급은 이런 혁명에 당연히 좀 반대 입장이겠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죠? 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야, 일제시대가 얼마나 좋냐? 응?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also there was a great deal of tension between the Creoles who were middle class or wealthy and the rebels who were poor and resentful of the Creoles' wealth. 이렇게 나오죠. 아, 저이 문장을 좀 확대를 했더니 한눈에 이게 안 들어오네. 아, 예. 그 또한 말이죠. 자, there was a great deal of, 야, 이 표현 중요합니다. A great deal of 하면 엄청난, a great deal of, 엄청난 양의, deal 하는 게 이제 뭐 양이라는 뜻, 엄청난 양의 엄청난 tension, 긴장을 뜻하죠. 긴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between A Creole, 그 다음에 또 보니까 and B, the rebels, 이렇게 나오죠. 자, between A and B. 항상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가지고 A와 B 사이.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크레올 계급하고 이 반란군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이 있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뭐 길게 끼었냐면, 역시 관계사절에 의해가지고, 여기 다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죠? 여기까지. 즉, 이거야 하는 크레올하고, 이거야 하는 반란군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볼까요? 크리오르는 뭐예요? Who were middle class or wealth? 즉 middle class 하면 이제 중산 계급을 뜻합니다. 이 class라는 말이 여러분들 학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계급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계급. 특히 이제 우리 칼 막스 같은 사람의 그 책에 보면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class struggle, 뭐 계급 투쟁이라든지 뭐 그죠? class 그 중산 계급 또는 wealthy 부유한이 말이죠. 그런 크레올하고 그러니까 이 크레올 계급은 되게 중산층이거나 부유한 어떤 그런 계층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반군은 어때요? Who were poor, 가난하고 resentful. 자, 지난번에 resent 봤죠? 분노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형용사가 돼가지고 가난하고 분노하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이 크레올들이 가진 저 부, 그 부에 대해서 가난 분노하는
이런 크레올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있었다. 그죠? 어떤 사이든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이런 긴장이 있죠. 그런 사회적 긴장을 이제 잘 해결하는 사회는 안정이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죠. 자, 조금 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마이크를 바꿨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들리는 소리는 제 느낌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뭐 잡음도 없고, 뭐 찍찍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디죠? 자, 아까 여기까지 봤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The Creoles worried that if the rebellion were successful, their property might be taken from them and divided among the rebels. 이 크리올 계급이 뭘 걱정했어요? Worried that, 그러니까 that 이하를 걱정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뭘 걱정했어요? 만약에 그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되면, 즉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막 그죠? 이 인디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들의 재산이 property might be taken, 빼앗길지도 모른다. Might be, might 그러니까 뭐일 수도 있다. Might be taken from them, 즉 자기들한테서 빼앗길지도 모르고, 이때 taken, stolen의 뜻입니다. Taken, stolen. 빼앗길지도 모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e taken, be divided. 이렇게 같이 걸려있어요. 빼앗겨서 그 반란군들 사이에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걱정을 했다. 우려했다. worried.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보면 되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사회 질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유지하고 싶은, 그냥 이 기존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가 좋다. 뭐 더 이상 이걸 뭐 바꾸거나 뭐 고치거나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지금 우리 현재가 그대로 좋다. 이런 현상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어떤 지금 현재의 질서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그런 또 세력이죠. 그래서 그 항상 그 사이에서 충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이 영어에서 스테이터스 코어 이런 말을 씁니다. 스테이터스 코어 또는 뭐 이 디폴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디폴트라 그래요. 이게 그냥 현상 유지 그런 뜻이에요.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어. 이 스테이터스 코어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그냥 영어 단어에서 그대로 써요, 정말. 현상 유지. 현상을 그냥 그대로 더 바꿀 거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에 사면 이제 안에 다 이렇게 미리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다 깔려있죠. 우리가 컴퓨터 사면. 그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윈도우가 깔려있는지,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보통 사람들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윈도우 있으니까 윈도우 쓰는 거지 뭐.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스테이터스 코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윈도우 이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운영체제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지가 그냥 알아서 뭐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게 더 편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창조적인 발상을 하고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뭔가 더 나은 것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영어에 The Originals 그렇게 부르는데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책 제목이 Originals 하는 책인데 Adam Grant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인데 굉장히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안에 보니 이 책 안에 보면 이 말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Status quo, default 이런 말들. 하여튼 뭐 히달고라든지 이 모렐로스 신부 같은 사람은 이런 status quo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질서를 뒤집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광수, 근대 초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썼다고 할 수 있는 이광수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작품이 무정이라는 소설인데,
물론 이제 최초의 한글 순문학 작품이라는 데서 이제 그 의의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거죠. 스테이투스 코어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제의 지배를. 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준. 지금 뭐 우리를 문명화시켜주고 근대화시켜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개했던 이 조선민족이 일제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무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삼랑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막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는 그 무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자체로 재미는 있어요, 소설이.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우리 근대사 현실인데 또 잤다 말아야지. 35분이네. 아, 지금 한 5분밖에 안 돼. 또 봅시다. 어디에다가 내가 어디 하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계급 갈등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 rebellion was further weakened. 그래서 그 반란은 더 약화되었다. further 하는 말 어떤 정도가 더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자꾸 이 크리올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여론을 자꾸 얻는 opinion leader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뭐 신문에 저거 뭐 칼럼 다 쓰고 이러죠.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 신문을 보고, 아, 그러네. 이 사람들 너무 잔인하네. 그러면 또 이제 막, 안 되겠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여론이 그렇게 힘이 더 약화돼 버린 거죠. When he 했을 때, the rebel leaders began quarreling among themselves. 거기다가 이 반란군의 지도자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다투기 시작했을 때, 쿼럴을 하면 막 말다툼하고 다투고를. 그러니까 또 지도부 사이에 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게릴라 전술을 두고 어떤 방향을 두고 이제 여론이 시끄럽고 하니까 또 뭔가 내분이 일어난 거죠. 이 투쟁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런 내분이 또 일어나죠. 그러다가 1815년에 모렐로스 was captured by the Spaniards. 이런 또 모렐로스가 또 스페인군에 의해서 붙잡혔네요. Like Hidalgo, he was executed by a firing squad. execute라는 말은 처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형당했죠. 바로 또 총살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히달고, 모렐로스 신부는 다 그냥 독립투쟁을 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 So it seemed as though the rebellion was doomed to fail. 자, 이렇게 되고 보니, It seemed, 보였다. 이런 말, as though 하는 말 여러분도 봤죠? 마치가 아니고,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 반란은 이제 실패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다. 자, 여기 나오는 be doomed to 하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to야 할 운명이다. doom 하는 말이 이제 운명이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뭐, 지도부도 잡혀서 처형되고 뭐 그나마 남아있던 또 잔존병들은 또 이제 뭐다 이래 되니 이제 뭐 혁명은 이제 안 되겠다 실패할 운명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크레올 계급과 스페인 사람들은 아주 그죠 기분이 좋았겠죠. 이제 이 떨거지들. But the people's desire for freedom did not fade. 그랬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이 자유를 위한 사람들의 이 욕구, desire, 욕구, 욕망은 fade 하지 않았다. fade 하면 사라지다.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맥아더 장군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할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In 1820, the independence movement, 지금 여기서 독립운동이 나오네요. 독립운동에 가는 unexpected new leader. 아니, 근데 1820년이 됐을 때 말이죠. 이 독립운동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도자를 얻게 되었다. 얻었다. unexpected 하니까 예상치 못한 새 지도, 과연 누굴까요? 이제 독립운동은 거의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걸로, 보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 과연 누굴지, 지금 시간이 또 39분이 또 넘어서, 오늘 또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과연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